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오늘 강원도에서도 실시됐습니다. 각 시험장 안에서는 하루 종일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선 따뜻한 응원의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수능 시험장의 분위기를 이청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종종 걸음으로 고사장을 향하는 수험생에게 후배들의 응원이 이어집니다. 휴대전화에도 현수막에도 오늘 하루 최고의 날이 되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화이팅! 가족들은 부담되는 말 대신 따뜻한 포옹을 건넵니다. 1년 가까이 동거동락한 선생님들도 떨리긴 마찬가지. 농담으로 긴장감도 풀어주고. 야, 내가 살다. 시간 지키는 거 처음 본다. 누구보다 잘 다독여줍니다. 교문이 닫히고도 한동안 응원이 계속됩니다. 선배님들의 12년간의 학교 생활이 무탈하게 끝나셨으면 좋겠고 시험 잘 치르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닫혀있던 교문이 다시 열리고 자신과의 외로운 승부를 끝내고 나온 수험생들의 발걸음에선 홀가분함이 묻어납니다. 애들끼리 막 맨날 얘기하면은 수능 끝나고 이제 뭐 하자 했는데 그게 막상 오늘이 되니까 이제 오늘 막 뭘 해야 될지도 잘 모를 것 같고 일단 뭐라도 찾아서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문 앞을 지키던 부모님들은 벅찬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너무 고생해서 안아주고 싶죠. 만족하는 결과가 아니어도 또 다른 길이 있고 또 열심히 하면 다르게 또 할 수 있으니까. 12년 교육 과정을 뒤로하고 또 다른 시작의 기로에선 수험생들. 최선을 다한 그 노력을 응원하고 또 칭찬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